예, 지금 시각이 4시 14분, 4시 13분, 4시 15분 됐을래나? 3시 25분에 여기 도착했습니다. 예, 저쪽이 아마 천마산 자락인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부평 부순숲 나비공원입니다. 나비공원. 요게 이제 요 온실, 요것도 안에 가면 뭐 보고 올 것도 있고 할것 같은데, 예, 사실은 저는 별로, 거긴 관심이 별로 없고요. 3시 25분에 도착해서 지금까지 쉬면서 뭐 이것저것 구경도 좀 하고, 예, 이 뭐도 나비공원이라서 뭐그저 엄마 아빠들이 아이들 아주 어린애들 아주 어린애들 많이들 데리고 왔네요. 애들하고 이제 이렇게 구경할 만한, 예, 그런 데겠죠. 근데 뭐 저는 사실 그렇게 큰 관심은 없고, 보니까 이제 그 삼코스가 요 지도를 보니까 요 안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가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제 삼코스까지는 안 가기로 결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좀 쉬고 이제 쭉 돌아와서 내려가려고 합니다. 3시 25분이니까 그 진메이 생태교량 밑에서 10시에 출발해서 5시간 25분 걸렸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보다 3시간이 더 걸린 셈인데, 오늘 기본적으로 너무 더웠습니다. 지금도 굉장히 더워요. 그래서 이런 정도 여기서 더 들어가는 것은, 더 도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이렇게 이제 둘러보고 이제 오늘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사실 그 요즘 제가 평소에 이제 하고 있는 그 주말 운동량으로는 거리로서는 좀 부족한 편이긴 한데, 거리가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아, 저기 멀리 보이는 게 산마산 그 꼭대기에 있는 그 저기 세벌정인가? 그런가 보다. 별로 많이 오지도 못했네.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해서 별로 많이 오지도 못했어요. 진짜 날씨가 안 덥고 막 빠른 걸음으로 왔으면 좀더 빨리 왔을 것 같긴 하네요. 보니까 조금 약간 그 나비가 주제라서 그런지 뭐 약간 그 애기들, 아주 어린애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보십시오, 저 아주 그냥 아장아장 걷는 수준 애들. 뭐 좋긴 하네요. 해충 기피제 분사. 아, 분산 등 야외 활동 하시기 전에. 아, 이거 귀가 이게 지금 해충 기피제라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이제 꾸준히 걷기를 하고 있는데, 이쪽이 무지하게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뭐 깔따구라고 하나? 뭐 하여튼 그게 너무 많더라고요. 숲속에서. 여기는 이제 개활지라서 그런 게 없는데, 숲속에 들어가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참, 약간 좀 불만스러운 점 중에 하나인데요. 뭐 그렇다는 얘기죠, 뭐. 볼레로가 끝나고 이제 다음 음악이 흐르고 있군요. 예. 군데군데 계속 이렇게 나비를 주제로 한, 이쪽으로 돌아서 한번 나와볼까요? 이야, 조그만 초가집이네. 여기는 무슨 작은 소형 동물원인가? 토끼구나, 토끼. 토끼, 토끼. 현재 두 마리가 보이고요, 토끼. 그러니까 이 아주 어린 애들용이라니까요. 네, 아주 어린 애들용. 그때 제가 보기엔 세, 네, 다섯, 여섯, 일곱 살까지도 안 가려나? 아니, 그런 애들이 주타깃입니다, 보니까. 네, 저 같은 사람이 여기서 뭐 이렇게 열심히 볼 만한 뭐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뭐야, 못 가게 돼 있네. 오늘 목표로 했던 2코스, 3코스에서 3코스를 포기하고 2코스만 이제 돌고 그냥 마무리하고 돌아가게 돼서 좀 유감이 아쉽긴 한데, 이 날씨에 무리해서 걷는 것은 제 생각에도 아무리 생각해도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할수 없죠, 뭐. 역시 인천 둘레길은 좀 뭔가 저하고 좀 뭔가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아이고. 그늘에 시원하면 좋긴 한데,
588번 버스가 있던데, 네, 저기 있네. 저걸 타고 가야 되나? 네. 이 정도로 해서, 예, 네, 여기 나비공원은 그냥 여기 위치에 있고, 여기 온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지. 뭐, 제가 이렇게 뭐 나비공원은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예, 이런 정도로 해서 이제 3코스를 돌리면 다시 와야 되기도 하고요. 예. 자, 일단 촬영을 마쳐봅니다.